백지은. 김도한테 인사이드 강희승 첫 득점의 기회. 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많이 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왼쪽으로 패스 빠르게 배혜윤. 자 지금 가로치기 성공. 여윤아. 백준이 반대로 나오고요. 정면에 있습니다. 강영수 이용하죠. 네. 공격자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강희슬 선수의 파울이 네, 5위로 나왔네요. 강희슬 선수가 지금 전체 득점 4위, 또 네. 국내 선수로 득점이 1위잖아요. 그렇죠. 16점 정도 가까이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좀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도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파울 내기인 다카라 선수를 수비로 만들어 놓고 뭔가 첫 득점을 노리는 네. 예,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강희슬 선수의 푸싱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토마 선수는 지금 무릎을 잡고 상당히 좀 예, 다리를 약간 저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좀 통증이 있습니다. 토마스 강희슬 선수는 개인 반칙 두 개째가 됐습니다. 다카나 자 여기서는 또 배윤 선수의 공격자 파울이 나왔네요. 왼쪽 팔을 좀 예, 사용했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포스트업을 네. 할 때는 좀 발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선수들이 조금 더 손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좀 손수박이 나왔습니다. 손을 사용하면 지금 자리 잡기 좀 수월하긴 한데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도 강희슬이에요. 그대로 터치아웃입니다. 뭔가 지금 하나은행은 강희슬의 첫 득점과 네. 네. 동시에 박하나 선수의 파울 아웃을 노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강희슬, 자 지금은 좋았습니다. 던집니다. 득점 성공! 아 이제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석점이었습니다. 68대 52, 16점 차.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은행. 발 빼면서 배혜윤! 여민아 그대로 던지는데요. 리바운드 케이지 선수입니다. 케이지 선수 계속 풀타임. 이번에 박하나 선수였습니다. 네. 속공 플레이였어요. 그렇죠. 박하나 선수가 트랜지션이 굉장히 빨랐고 네. 거기에다가 밑으로 찔러지는 패스를 김한배 선수가 적절한 타이밍에 잘 찔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점수를 20점수로 벌리고 있습니다. 영은호 선수의 슛이 여기서 좀 흔들렸고요. 네. 야, 최인진이 빠르게 김한별에게 지금 찔러준 패스가 일품이었네요. 개인 파울 4개 하지만 박가난 계속해서 꾸준히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